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존 메이어의 Why Georgia라는 곡입니다. 존 메이어 앨범 Rooms for Scarers에 수록된 곡인데요. 아주 편안한 사운드와 또 단촐한 멜로디 라인들이 매력적이고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이 노래 키는 G키 배열에서의 코드가 나옵니다. 몇 가지 코드들이 나오는데요. 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코드 운지들이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 add 2. 다음 코드입니다. G5. 다음 코드입니다. G major 7. 이때는 요 위에 줄 3개 박수가 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 sus4. 이때는 6번 줄, 1번 줄, 2번 줄은 소리가 안 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6. 이때는 2번 줄이 소리가 나게 하셔야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D/F#. 베이스가 6번 줄에 E프렛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 add 2. 다음 코드입니다. D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C마이너 9. 다음 코드입니다. C add 2. 다음 코드입니다. C major 9. 다음 코드입니다. C5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F5 add 9. 세 줄이에요. 다음 코드입니다. B flat 5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A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A sus4. 다음 코드입니다. F.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2.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E-7. 코드 잘 보셨죠? 코드가 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순서에 맞춰서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트로에서 한마디 릭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설명 드리면요. G add 2, 베이스 치시고요. N 박자에서 IM으로 2, 3번 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의 E프렛을 햄머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1, 에나 이해되셨죠? 그리고 퍼커시브 해주시고요. 3번 줄 개방현, 5번 줄 개방현, 따다 이런 박자예요. 그래서 다음에 D sus4로 가십니다. PI로 5, 4번 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3, 에, 나 이해되셨죠? 3, 에, 나 그리고 퍼커시브 해주시고요. 4, 2, 에, 나 이런 진행입니다. 요게 네 마디 반복이 됩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 앞에 인트로에서 진행했던 한 마디짜리 릭이 세 마디 반복하고 네 번째 마디에서 D6가 나오게 되는데요. D sus4 포마가 같은데 2번 줄을 쳐주게 되면 D6가 돼요. 그때는 리듬이 3, 에, 나, 4, 2, 엔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으로 C major 9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리듬이 좀 어려워요. 자, 먼저 메이저 9 풀로 잡으시고요. 1번 손가락을 이렇게 4번 줄에서 발의 형태로 4줄을 다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세워주시면 안 되고요. 다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에, 나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요. 4번 줄에 5프렛을 이렇게 보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2, 엔까지 해결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베이스 치시고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이 이대로 그대로 치시고 퍼커시브 하고 다시 베이스 치신 다음에 이때는 다시 메이저 9음을 해머링을 하시면 돼요. 연결하면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A파트 8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볼까요? 자, 이때 메이저 나인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풀로 잡으시고요. 준비합니다. 원 에나 투 이에나 쓰리 앤 포 이에나.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G 애드 나인. G 애드 투죠. 천천히 보여드리니까 저도 좀 약간 버벅거렸는데요. 차분히 연습해 주시면 본인 걸로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이에요. B파트 진행에서는 이렇게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피크 잡고 있다가 이때만 피크 밟아서 하셔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으로 피크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듬은 1, 2, 3, 4,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down, up. 7마디 진행이에요. 연결돼서 C파트까지 가니까요. 요 리듬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C파트에서 스트로크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B파트 8마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D 슬래시 F 샵 다음 뒤 아래 2분이에요. D 슬래시 F 샵 G에서 에서스폰데요. 시그페이션 이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이 C파트 연결되는데요. D 그리고 한마디 A 코드가 두 개 나오고요. 마지막 박자에서 G를 땡겨줍니다. 싱코페이션은 상시로 나와요. 그리고 F에서 메이저 9으로 이렇게 체인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진행한 이후에 인터루드 다시 아까 인트로와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네, 요 진행입니다. 다시 A파트로 연결되는데요. 아까는 A파트가 총 16마디 진행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뒤에 부분 포인트되는 요 부분만 한 번 더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총 12마디 진행입니다. 요 부분은 생략할게요. 다시 돌아가서 B파트 그리고 C파트 반복한 이후에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입니다. D파트 진행에서는요 제가 앞에 두 마디를 그냥 D파트에 붙이긴 했는데요. C파트와 연결되는 D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G5부터 출발을 해요. 스트로크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F애드9부터 출발을 해요. B플랫 애드9, B플랫 5 애드9, C플랫 5 애드9, C5 애드9, 그리고 B플랫 5 애드9. 이때 엄지손가락 내리셔서 최대한 손을 내미시면 이렇게 손이 5프렛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이렇게 8분음표가 주로 나와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베이스로 쳐주는 이런 네일 어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이제 베이스 한번 땡겨줍니다.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C로 가요. G D 애드 2 C 애드 2 G D 애드 2 C and 4 E and I E minor 7 D 애드 9 4 E and 그 다음에 1 E and I 2 E and 쭉 박사 보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진행은 다시 인터루드 4마디인데요. 인트로 앞에 또 인터루드 또 4마디와 똑같은 진행입니다. 그리고 A파트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과 동일하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번 B파트는 E-7부터 D3 5분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5마디예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이거 G 가고요. A, sus4. 1, 2, 3, 4, 1,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파트 진행인데요.
마지막에 F에서 메이저 9으로 갔던 그 섹션 부분이 4번 정도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G코드 잡고 엔딩 지우면 끝납니다. 마지막 C파트는 앞에 부분과 동일하긴 한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반복되죠. F 가죠. 똑같아요. 메이저 나의 C, 그 다음에 G, 하면 엔딩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존 메이어의 Why Georgia라는 곡을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존 메이어가 워낙에 좀 현란하고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비교적 존 메이어 곡 중에서 좀 단순하고 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요, 코드 잘 보시면서 그 존 메이어의 아주 블루지한 그 매력에 흠뻑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 꼭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굼쌤 뮤직의 굼쌤이었습니다.